저희 그 2016년 큰 주제가 저성장 산업 전환 그리고 한국 사회 미래인데 지금 마지막 종합 토론 섹션에서는 주로 4차 산업혁명이라는 주제 그리고 인공지능에 대한 현실태와 그것이 앞으로 가져올 산업 전환에 대한 함의 이런 것들을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앞에 발표를 맡으신 홍준민 선생 아직 안 오셨는데 제가 대신 발표할까요? 한 3분 안에 끝낼 수 있는데 자, 하여튼 아직 안 오셨으니까 그 발표는 지금 여러분 제가 어떻게 될지 학교에는 들어오신 것 같은데 좀 기다려보고 지금 일단 아 조금 곤욕스럽네요. 이거 같이 발표를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러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여러 가지 논쟁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게 4차 산업혁명을 굳이 또 구분해야 되는지 핵심은 무엇인지 이 오늘 발표할 거 외에도 이 주제로 저희 큰 주제와 관련해서 저희가 꼭 짚고 넘어갈 하나의 발표 논문이 모든 걸 담을 수 없겠죠. 그럴 경우에 우리한테 이 오늘의 주제와 연관된 실질적으로 어떤 심리적인 문제 제기 그리고 이후에 연구 과제 이런 것들을 잡아야 할 것인가 이런 틀을 염두에 두시고 일단 하나 발전은 안겨두고 일단 토론자 선생님들의 간단한 코멘트와 여러분들 우리끼리 먼저 한번 같이 토의를 해보겠습니다. 가능하면 짧게 그리고 또 질문 있으면 또 제가 기회를 드릴 테니까 첫째, 둘째, 셋째 하지 마시고 그냥 하나만 얘기해주세요. 일단 지금 발표한 내용과 관련해서 유인재 선생님. 예. 그 그냥 지금 사실 저 현재 그 우리 강정수 선생님이 발표하신 거는 일자리를 중심으로 발표하신 거를 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창원에 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가 중요한데 근데 그거하고 이제 또 4차 산업혁명이랑 이제 같이 연관되어서 그런데 아무튼 일자리 문제를 얘기할 때는 지금 중국의 추격 산업 전환 이 문제를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4차 산업의 경우에는 주로 뭐 로봇, 인공지능 또 인공지능의 아까 문제점 일자리 창출의 문제점 또는 그 갭 또는 지속 가능한가에 질문을 하셨어요. 그 저는 이제 공간적으로도 또는 저는 왜냐하면 제가 산업혁명이나 일자리나 이런 걸 표현을 할 때 항상 매우 추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토론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토론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학에서 그냥 한다고 하면 그것이 공간적인 어떤 구성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까? 다 똑같이 적용되지는 않을 것이다. 또는 어떤 계급적인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분명히 누구한테는 어떤 적용이 되고 누가 예를 들어서 아까 2달러짜리 직업이 생기면은 어떤 사람 지금까지 2달러짜리도 없는 사람들이 직업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어떤 사람한테는 지금까지 10달러짜리 직업을 했어야 되는데 2달러로 내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이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일반적으로 4차 산업의 경우에도 명백하게 먼저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늦게 진행되는 게 있고요. 근데 그것을 언급하지 않고 그냥 4차 산업이라고 하는 것을 막연한 그냥 4차 산업혁명 이렇게 얘기하면은 계급론적인 분석이나 이것이 왜 이렇게까지 추상적이고 외국의 유명한 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인용하면서 이 논의가 확산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나 내 가르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굉장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가르칠 때 이 이슈를 얘기할 때는 제가 창원에 있으면 창원에 있는 사람들은 조선이나 기계산업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4차 산업에 무엇을 얘기를 해야 되는지 또는 어떻게 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굉장히 그냥 책에서 말하는 거하고 구체적인 우리 생활에서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으면 아이들은 너네 지금 4차 산업이니까 어떻게 상황이 되니까 어떻게 대비해라
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어떤 산업이 제일 영향을 받을까 나는 그게 제일 궁금스러웠어요. 그 네. 바로 해서 제가 먼저 예, 그렇죠. 세치기를 하자면 제가 이제 AI 이야기는 기존의 과학 새로운 어떤 기술 이런 것들이 등장할 때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꿈과 희망을 주는 우리를 매우 편안하게 주는 이제 그런 어떤 기회를 제공할 거다라고 하는 이런 이제 이런 차원에서 뭐 웹 2.0이 됐던 뭐 유비쿼터스가 됐던 빅데이터가 됐던 뭐 사물인터넷이 됐던 이렇게 이제 돌아왔던 반면에 이 빅데이터 저기 응용로봇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두려움의 어떤 과학 기술 담론처럼 들려요.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일자리 당장 일자리 문제로 우리가 AI 혜택보다는 AI가 우리에게 이제 가져다줄 이제 일자리 위협 이런 것들로 이제 들어오는데 이전에 좀 낙관론적인 새로운 기술과 그것의 사용자 그리고 지금의 그러니까 AI 뭐 또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하는 이것과 뭐 생산자가 됐든 뭐 사용자가 됐든 이런 관계 그러니까 이런 관계의 차이가 그러니까 다가오는 것이 다른데 불구하고 제가 생각해봤을 때 옛날에 과학 기술을 이야기한 자본이나 오늘날의 AI를 이야기한 자본이나 결국은 이걸 팔아야 돈 벌겠다는 게 아닙니까? 예, 돈 벌겠다는 이야기인데 이전의 이야기들은 주로 소비자들에게 이제 어필하는 이야기들이었고 소비자들이 이제 그래서 수용성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지금의 AI 담론은 제가 노동이나 경제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일자리 문제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없긴 하지만 뭐 AI 시대가 온다 하더라도 결국 기업은 AI를 가지고 서비스를 만들고 재화를 만들어서 그것을 시장에서 팔아먹으려 할 텐데 일자리들을 다 날려버리면은 뭐 AI 만들어서 뭐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그렇다라고 했을 때 이 담론이 말하고 있지 않은 이 AI의 가치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실현할 것인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이제 결국은 저는 이제 일자리 문제가 아니라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가치 생산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용의 관계를 넘어서는 이른바 내그레야 이하는 사회 공장의 시대가 됐던 이런 상황에 비해서 AI가 됐던 빅데이터가 됐던 사물 인터넷이 됐던 그러한 기술과 서비스를 가능하게 만드는 건 결국 제가 데이터라는 거죠. 데이터를 가지고 온갖 상황에 맞춤형의 아주 복잡한 이런 상품을 만든다는 것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러한 데이터를 생산하는 사람은 이제 누군가라는 질문 던져봤을 때 저는 이제 노동, 일자리 문제 그렇게 우리가 목매를 필요가 있는가 그러한 데이터와 가치를 생산하는 생산자, 소비자의 역할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상을 하는 뭐 이런 식의 사회를 그런 식의 담론들을 뭐 만들어가는 이런 작업들이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에 대한 어떤 새로운 각도에서 좀 접근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여기서 보시죠. 예, 제가 저 아무래도 저는 사회학자들이 자꾸 기술을 바깥에서 바라보는 걸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기술 안에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들어가기 위해서는 사실은 기술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사실은 우리는 뭐 빅데이터 되든 뭐 또는 뭐 인공지능이든 라고 하지만 사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사이에 큰 차이가 있고요. 사실은 그거는 공학자들한테는 도저히 활용할 수 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인공지능도 알아야 되고요. 저희는 이제 물론 이제 뭐 스트롱이 그러니까 뭐 싱귤라리티를 넘어선 그런 뭐 스트롱 AI에 대해서는 뭐 그거는 진짜 뭐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그때의 사회가 어떻게 될까에 대해서는 아무도 상상 없다 할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건 빼고요. 위익한 상황에서 인간과 AI가 공존하는 상황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 건가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 아마 사회 혁신 부분은 뒤에서 발표한다는 것 빼고 산업 구조라고 측면을 본다면 사실은 저희 한국이 가장 위험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산업적으로 했던 많은 그런 이제 보면 획득했던 그런 지능이니까 어떤 뭐랄까요 시스템이나 또는 어떤 뭐 노하우나 숙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급격하게 파괴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 구조에서 제가 보기에는 저희 같은 이제 저희 나라는 저는 논리적으로 봅니다. 국제시장에서 사실은 저희는 두세 개의 그 분야만 저희가 탑을 하면 저희는 먹고 사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산업구조라고 하는 게 굉장히 글로벌하게 아마 재구성되지 않으면 안 되는 막 폭력적인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문제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략이 뭐냐 이제 사실 중국이나 일본, 미국이 하는 전략도 있지만 한국이 할 수 있는 전략입니까? 사실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굉장히 저는 뭐 관심이 특히 많고요. 저희는 이제 그다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강점 중에 하나는 적어도 IT부터 시작해서 이 분야에 대해서 나름대로 많이 발전해 왔고 아무리 뭐 AI가 나온다도 AI의 시대는 가장 네트워크 시대고요. 또 그다음에 데이터 사회적 시스템까지 가야 되는 거고요. 데이터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스템이 근본적으로 형성되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겁니다. 뭐 AI가 만들어진다 하더라도 AI를 받을 수 있는 수많은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뭐 그거는 법적 시스템부터 시작해서 많은 얘기들이에요. 무인장 차량만 하더라도 무인장처가 물론 실험실에 있을 때는 그러지 않겠지만 밖으로 나와서 실제적으로 노동을 대체하는 과정은 굉장히 많은 사회적 혁신을 전제하고 가능하기 때문에 거긴 단순히 일자리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의식이나 생각 또는 태도 많이 바뀔 것 같고요. 단지 저는 이렇게 생각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만약에 진짜 제가 학생들한테 늘 얘기합니다. 우리가 만약에 파리의 노동자들의 그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담배꽁초를 막 던지고 그래야만이 만약에 파리 노동자가 살 수 있다 한다면 이런 노동자 우리가 그걸 보호해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효용성이 없는데 기술적으로 구인이 가능하고 충분히 다른 대안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인간적으로 해야 되냐라고 하는 질문이죠. 사회 문제 해결형 그 기술혁신에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할 때 꼭 사회적인 방법이 해야 되느냐? 기술적 방법도 가능하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전통적으로 사회 문제는 사회적으로만 해석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고 사실은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어떤 전제나 생각들을 조금은 더 새롭게 하면 어떨까? 사실 이 부분은 물론 여기 일자리 시작했습니다만 산업 입장에서 봤을 때도 뭔가 커다란 사회적 혁신들을 전제하자면 안 되는 그런 부분이고 단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물론 아까 뭐 비전이라든가 이런 추상적으로 제기되는 것보다는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가 만약에 뭐 현대 기아가 아니면 삼성이 과연 뭐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굉장히 저는 막 전략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고 세계 뭐 미국이 할 수 있는 또는 중국이 어떻게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저는 조금 다르게 제가 중국 가서 늘 하면서 느꼈는데 중국에 대한 위험론은 과장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뭐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그런 14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인구가 품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없어요. 불가능하다. 그것까지만. 네. 그 뭐 다시 한 번만. 예. 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중국이라고 하는 것이 위협이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그분들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앞선다 전다라고 하는 것 이전에 우리는 5천만으로 14억이라고 하는 것과 1대1로 대응한다고 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제 문제는 우리가 그러면 중국이 하고 있는 이 14억의 시작 속에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느냐를 고민하는 그런 자세고 이 자세는 모든 분야에 중국과 경쟁하는 게 아니라 어느 분야에 우리가 과연 치고 들어갈 거냐라고 하는 질문 이 부분인 것 같고요. 미국과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하는 프로젝트 많은 부분이 있지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 뭘까라고 하는 질문과 관련해서 노동. 네. 자, 세 분 선생님 말씀 들었는데 인공지능 문제는 사실은 저희가 뭐 잘 아는 것 같지만 잘 모르는 부분이기도 하고 현실화되어 있는 것 같지만 현실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는데 사실 핵심은 인공지능과 인간의 관계에서 인공지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은 결국 인간의 지적 노동과 물질 노동 두 가지로 형성되고 그것이 다시 인공지능과 붙어야만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시스템으로 작동할 수 있을 거라는 데는 합의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만드는 지적 활동의 총체적 결과물 이것이 한 3, 4년 전부터 얘기됐던 빅데이터고 그간에 그것이 헤매다가 인공지능이라는 새로운 맞짝을 만나서 인공지능이 실제로 기능할 수 있게 되고 또 그 인공지능이 정처 없는 데이터나 지식 프로세스나 알고리즘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물질적인 것과 다시 결합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질과 지식에 결합된 새로운 상품, 그러니까 경쟁제와 비경쟁제, 희소제와 풍요제가 다시 어떤 형태로든지 결합하게 돼 있는 것 같거든요. 3차, 우리가 그 용어를 따르든 안 따르든, 3차든 4차든, 그것들이 붙는 양식의 변화, 그리고 국제 분업 관계에서의 그들의 관계, 저희 그 휴대폰, 이 아이폰만 해도 여기서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이 붙어 있고, 작용되는 경제 법칙이 다르지 않습니까?
경쟁계에 작용되는 경제 법칙, 가치 증식의 법칙과 수학 체증의 법칙과 수학 체감의 법칙이 여기 두 가지에 같이 들어 있는데 이것을 만드는 것도 국제적으로 팍스콘에서 물질적인 것을 만들고 디자인이나 소프트웨어나 플랫폼들을 애플이 갖고 있고 어떤 식으로든지 이 물질적인 것과 비물질적인 것을 결합시키려고 하는 최근의 흐름들 그리고 구글이 폰을 만드는 이유 자 이런 것들이 다 그리고 구글이 자동차 애플 자동차 이런 것들이 물질적인 것과 소위 우리가 이전에 얘기했던 지식 정보 소프트웨어 이런 기업들의 결합되는 틀들 그 부분이 저는 사실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것의 핵심적 요인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이라고 부르는 용어 자체에 별로 이렇게 동의하지 않는 편이지만 하여튼 그런 어쨌거나 새로운 측면을 보기 위해서 저희가 그냥 편의적으로 그 용어를 쓴다고 하더라도 핵심이 무엇인가에 대한 우리의 대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이 논의를 현실성 있게 진행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갑자기 지금 올해인가요? 다보스 그 이후에 이 용어가 우리한테 저널리즘을 통해서 넘어오면서 별 내용 없이 이전에 모든 이런 기술적 용어들의 한국적 발현 방식이 대체로 그랬지만 그런 내용 없이 이런 것들이 지금 지나치게 많이 규정 없이 정확한 틀 없이 진행되고 있는 게 현 상황이고 그와 별개로 앞서 강경호 선생님 발표했듯이 기술적 흐름은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사이에 갭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근데 그거는 지금 약간 이렇게 하면 구체적인 것들 우리가 자꾸 얘기 안 해서 그런데요. 지금 길병원에서 IBM의 왓슨의 의사 프로젝트를 지금 협력으로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제가 보이는 한 내년쯤은 왓슨의 의사 그 판도 의료 자료의 판독의 문제를 지금 길병원에서 지금 시범 사업한답니다. 그럼 그렇게 했을 그런 과정이 우리한테 지금 하나하나 들어오는 거죠. 예. 알파고에 예. 뭐 들어올 수 있고 이런 식으로. 그런데 예. 그 제가 보기에는 이 구조에서 과연 이런 부분이 뭐냐라고 하는 지금 이게 결국 노동을 대체하는 거 아니겠어요? 궁극적으로는 의사들을 좀 예, 뭐 그건 또 다른 논쟁거리가 되겠죠. 그걸 갖고 지금 한번 얘기해. 제가 보기에는 아니 노동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만약에 AI가 노동과 구체적으로 만나는 지점이 어디냐라고 예. 하는 지점이 우리 현실감 있게 좀 제기되지 않고 추상적으로 뭐 그냥 마치 뭐랄까 막 이게 보물처럼 들어오면 도대체 저게 무슨 뭐 이데올로기인지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를 들면 1차 산업혁명 그냥 막 뭉뚱 그냥 얘기해. 예, 그래서 1차 산업혁명, 2차 산업혁명이 뭐든지 간에 그것이 인과관계는 아니겠지만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과 저는 연관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결국은 여기에 선발 국가들이 있는 거고 후발 국가들이 있으면서 시장을 쟁탈하기 위해서 이것이 외교적 갈등으로 비화됐던지 간에 하여튼 전쟁이 일어났던 거고요. 마찬가지로 길병원에 들어오려면 이런 거죠. 즉 지금 데이터 네트워크가 있을 때 AI 지나는 것은 익스포네셜하게 보통 성장한다고 합니다. 즉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이 만나면서 퍼포먼스가 빠르게 증가하는 거고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것은 그냥 리니어하게 성장하는 거죠. 이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 격차가 심화되는 거고 알파고 같은 경우는 지금 영국 정부하고 계약을 맺었습니다. 영국에서 나오는 모든 의료 공공병원에서 나오는 의료 데이터를 보면서 예를 들면 신장병에 대해서 의사가 판독을 못했지만 이 친구가 판독을 하면 환자에게 경고가 가는 다시 한번 칭찬을 받아볼 것 이런 거는 벌써 작동이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데이터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계속해서 데이터를 잠식하기 위해서 각국의 다양한 서비스들을 결합하는 거고 IBM 왓슨은 오래전부터 인공지능을 했지만 가장 후진 수준 정도로 그러니까 IBM이 그러니까 구글에 비해서는 대단히 뒤처지는 발전했던 것은 데이터를 잠식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B2C 그러니까 소비자들과 B2C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길병화하고 벌크로 지금 데이터를 가져가고 있지만 구글하고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무서운 것은 소비자들 간에 발생하는 모든 데이터를 가져가면서 그들이 기술 경쟁력들을 높여내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인공지능 브레인 레인이라는 걸 이용해서 1%의 매출을 올렸다고 블룸버그는 보도하고 있어요. 구글의 1% 매출은 엄청난 매출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즉 자본이 일종의 욕심이 작동하면서 자본이 끊임없이 증식하기 위해서 지금 인공지능을 활용하고 있다는 거고 이것은 끊임없는 국가 간의 격차를 그리고 산업 간의 격차를 만들어낼 것이고 이런 기술력이 없는 곳이 끊임없이 아까 말했던 저는 2%의 노동력을 제공해야만 하는 국가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사회가 만약에 기본적인 산업 패러다임이 이런 자동화의 패러다임으로 바뀐다면 우리는 그 기술을 못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대단히 저는 하위 노동 국가로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저희가 실제로 사실은
뭐 꼭 공포 마케팅은 아니겠지만 좀 더 진지하게 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 아, 말씀하십시오. 이런 건 어때요? 자꾸 얘가 나는 구글이나 이런 걸 가니까 또 그러면서 조선 산업이나 이런 기계 산업을 이야기를 하니까 구글은 예를 들어서 지식 산업이라든가 데이터 산업이라고 하는 거 하고 우리 구체적으로 구글이든 뭐건 할 때 차가 다니는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뭐 뚜껑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뭘 장치를 하고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은 앞으로 자동차 값의 90% 이상이 다 말하자면 전자기기나 말하는 뭐 데이터 이런 거 처리하는 값이다 그렇게 얘기를 할지라도 여전히 뭔가 만드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물론 그것이 나는 일자리를 더 늘리리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제조업 자체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그런데 또 우리가 그 다른 세션에서도 오늘 쭉 진행된 세션에서 논란이 된 게 뭐 생산적 노동, 뭐 가치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과연 이게 표현은 추상적이지만 가치라고 하고 뭐 생산적 노동 이렇게 표현하니까 우리의 삶의 무엇과 어떻게 연관이 될까라고 이야기를 할 때 예를 들어서 뭐 아까 자율주행차, 뭐 드론 뭐 이러면은 전쟁을 수행하는 사람들한테는 유리하고 또 피해를 당한 사람들한테는 드론이 나쁜 것이고 더 많이 잘 죽이는 게 좋은 거냐? 오히려 뭐 실수로 덜 죽게 하는 것이 좋은 것이냐? 또는 자동차를 꼭 그렇게 운전하는 게 우리한테 우리의 인간적인 삶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발휘하는 데 유리한 것이냐? 빅데이터가 되고 커스터마가 됐을 때 난 그런 표현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하루에 만복이 가져다니는 사람들은 만복이가 안 되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그럼 우리의 삶이 그 만복 그 우리가 목표로 정한 뭐 혈당량이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다 가지고 커스터마 돼서 오늘 당신은 이러한 상태입니다. 조금 위험했습니다. 그런 데이터를 계속 가지고 다니는 삶이 유리한가? 그냥 그건 모르고 있다 그냥 병으로 걸려서 죽는 삶이 유리한가? 이제 그런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거가 과연 그 말하자면 우리의 사회적인 가치라고 할까요? 효용성하고 어떻게 연관이 될까 하는 그런 의문은 여전히 들어요. 물론 이제 돈으로 따지면 좀 다른 문제가 발생하죠. 네, 그까지 하고 홍길동님 오셨어요. 아니 안 오셨죠? 지금 택시. 자 그러면 한국은행 근처라고. 자 그리고 홍길동 선생님 발제는 자 포기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이 부분은 제가 포기하고 지금 강 선생님 발제랑 제가 1분 안에 홍길동 선생님 발제는 우리가 계속 논의와 같이 집어넣으면 4차 혁명, 4차 산업혁명이라는 그것에 대한 기술혁신과 사회혁신을 합해갖고 사회적 발전, 기술 변화에 맞는 사회적인 여러 가지 유기적인 관계도 좀 마련하자 이렇게 간단한 얘기입니다. 뭐 실질적인 뭐 이 굉장히 길지만 하여튼 논의에서 저희가 이거를 같이 집어넣으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AI를 위시로 한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것의 의미, 위상 혹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사회과학적으로 혹은 사회학계에서 중요한 분석의 틀로 집어넣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런가 아닌가 뭐 이 정도를 저희가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된 논의를 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발제를 여러분들이 못 들으셨기 때문에 그 부분보다는 하여튼 지금 발표한 같이 근데 너무 인공지능만 얘기하면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이라는 큰 틀 속에서 같이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잠깐 이제부터는 한 20분 시간이 남았거든요. 20분 정도, 25분 정도 시간이 남았으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좀 자유롭게 참석 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제가 자 질문 있습니다. 예. 그 재밌게 들었습니다. 근데 그냥 그런 질문이 보통 이제 우리가 저 세계 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힘들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군사적인 것도 있고 경제적인 것도 있고 뭐 국민 국가를 비롯한 어떤 이런 정치적 제도 같은 것도 있고 근데 이제 말씀하신 얘기 들으면 이게 일단 경제적인 것으로 어떻게 영향을 주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국민 경제의 순환 구조에서 아까 뭐 소득세 감소에도 얘기했지만 부가가치세도 감소할 테니까
이거 어떻게 이제 국민 경제적 순환이 일어나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고 일자리 문제를 좀 계급론적으로 물을 수도 있고 국민국가적인 경쟁 구도를 갖고 물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 예를 들면 아 뭐 구글이 잘 나간다라는 건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미국이 잘 나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구글이 잘 나가면 한국이 못 살게 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세계를 만드는 여러 가지 제도적 질서들이 있는데 그중에 이제 기술 변화라는 걸 하나 우리가 잡아가지고 볼 때 이게 기술이 진화할 때 다른 요인들은 그대로 있는 거냐. 예를 들면 뭐 시민권 규정이나 노동력 이동이나 또는 국민국가적인 제도적 틀이라든가 장벽은 그대로 있는 건가. 그런 거는 그대로 있고 이것만 막 해서 예를 들면 구글이 잘 되고 그러면 미국이 잘 살고 그러면 뭐 우리나라는 뭐 우리나라 사람은 망하고 뭐 이렇게만 좀 되는 것 같아서 또 좀 더 역동적인 어떤 그림이 필요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사혁신이 없고 산업 구조하고 노동 얘기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된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당연히 그 사람 구조가 말씀 좀 그렇게 하시니까 하면서 아, 그러니까 홍김 선생님 발표를 하게 되죠. 비슷한 질문인데 그 김현 선생님이 이제 공포 마케팅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그 너무나 이제 그 국가 경쟁력으로 강조하시게 된 것 같아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가 뒤쳐질 수 있다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내셔널리티라든지 그런 기술주의 쪽 방향으로 이야기가 돼서 저는 이제 이게 지금 이행기에 있잖아요. 기술사회로 이행기로 가고 있는데 이게 오히려 이제 신자유주의적인 개편이 이제 가속화되는 방향으로 갈까 우려스럽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기술 친화적이나 이제 친기업적인 해법이 아니고 다른 방향으로 해법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이 책에 텔레코뮤니티 선언이라는 책인데 이 책이 이제 디미트리 클라이더 같은 사회학자가 말하는 새로운 이제 이야기에 맞는 이제 꼬뮤니즘을 이야기해야 되지 않나. 너무 이제 기술적인 해법만 말씀하신 것 같다. 물론 기술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기술이 반대 방향 쓸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제 P2P 같은 거 같이 이제 또래 협력 꼬뮤니즘을 이 사람은 대안으로 말하는데 비슷하게도 이제 뭐 블록체인에서의 방식의 어떤 그 이제 직접 민주주의, 평준 민주주의의 민중들의 통제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거가 이제 또 기술사회적인 해법으로 나올 수가 있고 그 반대편에는 저는 오히려 이제 아까 이뤄드신 페이스북, 구글, 바이두, 애플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기업들이 만드는 거는 그럼 그 기업들이 우리나라에 생기면 우리나라는 앞으로 이 기술사회에 대한 해법이 될 거냐 할 때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오히려 그런 플랫폼 자본주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 통제력을 잃지 않고 우리 사회를 대역 격차를 방지할 수 있냐를 고민해야 되고 그랬을 때 전 용어도 이제 우리 백국인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제 4차 혁명 산업혁명이라는 말 동의하지 않거든요. 그거는 그 용어 자체가 이미 기술 친화적인 용어고 거기 안에서 자본이 이제 일으키고 있는 그런 인클루저 운동 측면을 못 보고 있다. 인클루저 운동 이제 홍기민 선생님이 이제 거대한전에도 쓰신 이제 인클루저 운동 정도의 엄청난 전환기에 있는데 거기서 우리가 이런 그 민중들이 어떻게 통제력을 잃어가는 상황에서의 그 확보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오늘 자리에서 좀 그 부분을 좀 이야기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회학적 석사과정의 이규민 홍우라고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기술 혁명과 관련돼서 정치적인 것을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컨대 아까 전에 그 발표 중에 변호사 같은 경우에 법률 서비스가 자동화돼서 AI가 다 제공을 할 거다.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판사, 검사, 변호사가 정말 우리 사회 기득권층이니까 그 사람들 과연 그 기득권을 내려놓고 AI한테 그 기득권을 넘겨줄 것인가. 결국에는 이 법률, 그러니까 예컨대 그 법률이라는 것 자체가 정말 그 합리성의 그런 어떤 합리성 그 자체 아닐까. 그러면 정말 AI로서 대체 가능한 그런 건데 과연 그 기득권을 내놓을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결국엔 그런 어느 부분에 그런 자동화가 이루어질 것인가라는 건 철저하게 그런 정치적으로, 그러니까 조직화되지 않은 노동의 중심으로 자동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있고 두 번째는 최근에 그 홈플러스의 그 개인정보 유출 관련된 그 판결 관련해서 그 개인정보를 이렇게 제공할 수 있다라는 그 약관을 1mm로 이렇게 적어놨었는데 아무도 그걸 못 보죠. 그걸 뭔가 홈플러스와 관련된 어떤 서비스를 받을 때
근데 그 법원에서는 아 1mm로 적어놨든 간에 그 파 적어놓은 거 아니냐. 그래서 그러한 개인정보 이 빅브라더 오히려 그런 빅브라더 사회로 가는 게 아닌가. 4차 혁명이라는 게 그런 데이터 중심의 데이터를 어떻게 응용하고 융합하고 그걸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의 가운데서 계속해서 그런 유혹이 있는 거죠. 뭔가 개인 정보, 특히 뭐 개인의 의료 정보, 신체 정보 이런 것들.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인가 라는 것도 있고 마지막으로는 그 전기차와 관련된 산업적 측면에서 최근에는 셰일가스 뭐 셰일가스라든지 그 새로운 그 자원이 이제 더 이상 고갈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히려 요즘엔 석유값도 값싸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막 전 세계적으로 막 전기차 수요가 늘어난다 막 우리나라도 이제 전기차로 이제 업종을 변경해야 된다 가솔린차 말고 그런데 정작 전기차를 어디 충전할 데도 없고 그런 여건이 마련되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순히 막 미국에서 아까 전에도 막 무인 자동차로 그런 화물을 수송한다 했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비해서 정말 땅덩어리가 좁잖아요. 근데 그거를 단순히 미국이 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게 되겠지라고 그 단순히 적용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또 뭐 택배 산업도 되게 대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셨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로 단독주택 위주의 그런 주거 생활이라면 우리나라는 아파트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그 인간 노동력으로 일일이 다 찾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적용시키기가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일자리 말씀을 하셔가지고 저는 그냥 늘 궁금했던 게 그러니까 한동안 왜 저출산 고령화 문제 때문에 뭐 앞으로 이 노동력이 부족해져가지고 이 나이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인가 뭐 한 사람당 뭐 몇 명을 먹여 살리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외국으로부터 뭐 이주 노동자를 누가 받아들여야 되냐 뭐 여성의 노동력을 개발해야 되냐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인간 노동력이 부족 현상에 대해서 한참 막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또 IA 얘기가 나오니까 이제 인간은 더 이상 필요 없고 노동도 필요 없고 그냥 IA가 다 하고 일자리 다 없어지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도대체 일자리가 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노동력이 더 필요한 거예요? 안 필요한 거예요? 연결되는 질문에 불러지는 여섯 하나 하나만 가면 또 시켜드릴게요. 연결된 거 맞나? IT 연결됐네. IT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일을 해보면요. 유저 익스피리언스란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유저의 경험이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아까 이제 뭐 인간의 얼굴을 한 어떤 기술이라든가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기술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 건가 하는 고민이 사실 필요하고요. 일자리 부분에서 제가 오늘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인주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데 우리가 그러니까 막시즘에서 얘기하는 그 왜 제조업 노동자, 공업 노동자 중심의 육체, 몸을 쓰는 노동자, 손을 쓰는 노동자 중심의 구조가 사실은 물론 굉장히 어떤 시기를 설명했지만 사실 지금은 손이 아니라 다 서비스 노동자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훨씬 더 이미 많아졌는데 오늘 와서 들은 제가 생각은 뭐냐면 여전히 우리가 일자리 하면 굉장히 그런 중심에 하드웨어 중심에 제조업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하드웨어나 제조업 중심은 뭐 약화되겠지만 소위 말해서 휴먼 서비스 인간의 어떤 돌봄이라든가 인간의 서비스를 뭐 교육이라든가 문화라든가 여러 가지 분야에서는 늘어날 수도 있고 만들어질 수 있는데 그 분야의 일자리를 제대로 만들고 거기서 어떤 노동의 질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고민을 왜 하지 않는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뭐 저도 예 선생님 일단 다 바라보겠습니다. 저는 아무튼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듣다 보면 뭐 완전히 옛날 그 한 30년 가까이 됐나요? 그 엘빈 토플러의 제3의 물결 이야기 같은 게 떠오르는데 지금은 이제 그거보다 더 강한 버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결이 아니고 쓰나미라고 이제 보는 것 같고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 정부와 사회 담론이랑 똑같아요. 이거 주어진 걸로 기분으로 놓고 이야기를 한다는 우리가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따라가는 것밖에 없어요. 너희들 따라갈래 아니면 이제 그 저기 죽을래 이 둘 중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것도 관련이 있는데 기술 발달 과정에 어떻게 우리가 능동적으로 개입해서 그걸 민주적으로 통제할 건가라고 하는 이미 그 문제의식 자체는 이제 그런 담론에서는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근데 이 AI도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지금 구현되는 과정은 아까 조금 전 세션에 그게 보건의료에 어떻게 지금 응용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있었는데
실적으로 다양한 어떤 그 말하자면 이거의 그 트라젝토리들이 가능한 거거든요. 그건 우리가 어떻게 거기에 개입해서 어떤 가치를 가지고 어떻게 정말 쉐이핑해 나가느냐에 따라서 어떻게 민주적으로 통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방향성은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요즘의 담론은 이 어마어마한 쓰나미가 지금 밀려오는데 이게 그냥 어떤 정말 임팩트를 미치게 되고 우리는 그거 하에서 어떻게 잘 어저스트 적응할 것인가 이런 담론만 좀 이렇게 돼 있는 건 사실은 좀 사회학적 관점에서 볼 때도 좀 그건 좀 문제가 있는 너무 소극적인 태도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 네. 그러니까 뭐 비슷한 맥락의 질문인데 지금 오늘 발표하신 거는 AI로 인한 변화가 어떤 격차를 낳을 것인가를 기술적 차원에서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선생님 발표하시면서 계속 여러 차례 기술적 차원에서 이미 가능해진 것인데 사회적 차원은 이제 완전히 다른 문제다라고 여러 번 강조를 하셨는데 그래서 지금 오늘 발표하신 거는 주로 이 기술적 차원의 한정에서 논의를 하셨는데 사회적 차원이 사실 저희는 사회학자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이것과 관련해서 몇 가지 이제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몇 가지의 뭐 이렇게 어떤 시나리오 같은 그러니까 예상해 볼 수 있을 만한 시나리오들이 뭐 아주 체계적이지는 않아도 몇 가지 우리가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기 그렇다면 이제 국가 차원 국가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저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지만 저의 질문은 아니거든요, 사실. 한국의 국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제 이것이 나을 만한 어떤 사회적 차원에서의 결과라는 게 있는 것이죠. 혹은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인가? 혹은 뭐 자본은 어떻게 할 것인가? 뭐 한국의 자본. 아까 이제 발표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 차원에서의 격차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혹은 여기에 대한 사회 운동 차원에서의 대응이 뭐 예를 들면 저는 뭐 완전히 연결되는 건 아니지만 기본소득에 관한 논의들이 막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좌파와 우파 양쪽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데 지금 뭐 아주 신자유주의를 옹호하는 세력에서도 계속 이제 기본소득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고정경제학의 가정들이 이제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 대한 어떤 우파적인 해법으로서 등장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여러 가지 뭐 국가라든지 자본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그 운동적 차원에서든지 혹은 사회적 차원에서 생겨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시나리오들 혹은 선생님께서 생각했을 때 이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어떤 대안적인 시나리오들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좀 음미해 볼 만한 어떤 것들을 좀 얘기해 주실 수 있죠. 사회적 차원에 그러니까 처음에 영스타운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저희가 지금 걱정은 창원이나 거제나 울산은 어떻게 될 것인가. 뭐 이게 아주 지금 당장은 사실 너무 임박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영국에서 브렉시트 같은 현상이 일어난 것이 사실 이제 이런 큰 흐름과 연결시켜서 또 논의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차원에서 선생님께서 몇 가지 음미해 볼 만한 뭐 것들을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잠깐만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여기 강종 선생님한테 지금 말씀하시는 얘기를 하는 거는 저는 타당치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니 논의는 지금 우리 모두가 지금 주인이지 네. 이거를 지금 바꾸자. 예, 예, 예. 아니, 그러니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이영희 선생님한테 예. 저는 개인적으로 이영희 선생님과 다른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저희 사회학계 특히 비판사회 제가 처음에 제가 여기 사회학계 여기 사학기 발표를 할 때 그 신기술과 노동과정을 발표할 때도 똑같이 그때 정의환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너무 사회적 관계를 중요시하고 사실은 기술에 대해서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기술이 놓여 있는 강제성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하면서 동시에 구속성을 어떻게 대안을 만들어낼 거라는 걸 고민을 하셔야지 지금 이 기술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물론 기술의 내용과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기술이 얼마나 말려을 할 건가 얼마나 진짜 말랑말랑 한 거라고 하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회적 개입이 들어갈 수 있는 접점과 이해들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기술 바깥에서 두렵거나 또는 기술을 마치 관조적인 입장에서 저는 보는 거는 첫째 사회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사실은 그래서 예. 그 아까도 하신 말씀이고 네. 중요한 지점입니다. 사실 저희한테 부족한 거는 AI나 무슨 관련된 여러 가지 기술들, 그 딥러닝이나 그것이 빅데이터가 어떻게 연결되는가에 대한 구조적 그 연관관계조차도 잘 모르죠. 세부적으로 운영은 둘째치고 그래서 지금 뭐 그런 지적은 마땅한 것이고 그러나 또
지금 대체로 관리 의견의 충돌 지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술적인 접근과 그것이 갖는 어떤 트렌드나 일반적 추세로 다가오는 것에서의 대응하려는 입장, 그리고 거기에서의 경고, 이런 입장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사회적인 차원에서의 접근, 그리고 그런 것들 이전에 혹은 그와 결합해서 생겨날 때 노동이나 계급관계나 그 밖에 여러 가지 사회적 실천을 포함한, 사회운동적 차원을 포함한 대안적인 접근 경로, 완전히 다른 입장이고, 우리가 이 부분에서 찾아보면 연구 방식도 두 입장에 따라 상당히 다른 진영의 연구들이 이미 상당히 많이 되어 제출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런 걸 충분히 논의하기 힘들지만,